대낮에 도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다른 중국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검정 승합차가 멈춰서더니 남성 4명이 내립니다. 이들 남성은 길을 걷던 한 남성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길질을 해댑니다. 피해자가 넘어져도 폭행은 계속됐고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넣으려고도 합니다. 40대인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중국인으로 도박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CCTV를 분석해 폭행을 한 4명을 포함해 중국인 일당 8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도박하며 빌려간 뒤 갚지 않은 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